맞습니다. 양유진인 거고요. 자, 구단 가치. 자, 구단 가치가 57억. 자, 이 중에 15억은 제가 다 해드린 거죠. 직접 뽑고, 2카 만들고, 3카까지 만들어준 게리 네빌. 자, 이건 팀 굉장히 좋아요. 자, 뭐, 없는 선수가 없어. 잠금장치까지 꼼꼼하게 다 해놓으셨네. 자. 아, 진짜, 이 팀 한번 가거든요. 아. 아, 가볼까요? 아, 어딨어? 사서 해야 되나? 잠깐만요. 네. 자, 따스님 이거, 저기 어딨어요? 샵이? 사서 해야 돼? 깜짝 놀랐네. 갔을까요? 네, 뭐라고요?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샵이 있네. 아, 샵이 하나 있고 하나 사면 돼. 오케이. 자, 샵이 살게요. 샵이 7,500이네. 헐.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걸 1카 때 한 1,200만원에 샀거든요. 와, 그 드고스는 대박이네. 그쵸? 근데 이니에스타에서 지금 쓰는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은 이네스타를 1,500에 샀었어요. 오, 대박이다. 1억 1000이에요. 저도 그 11월 26일날 저도 그날 샀어요. 이네스타 2,800에. 네, 쫙 올랐죠 이것도. 저는 그날 하지도 1억 4천에 샀었죠. 하지도 완전 초대박입니다. 하지가 지금 3억 얼마 하죠? 네. 아,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자, 어쨌든 자 이거 더 싸게 내놓는 애가 없네. 지금 살게요. 자, 긴장되고요. 긴장. 자, 늦게 오시면 반가워요. 자, 승우님 반갑고요. 늦게 오시면 초청하시고 짝이 한번 부탁드리고요. 좀 전설 샵이 3카도전 가고요. 시청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인분은 아니고요. 다른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검정용사예요. 검정용사님. 검정. 자, 검정. 자, 재물 몇 개 가나요? 재물. 자, 주인한테 물어볼게요. 재물. 제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긴장. 자, 재물 그러면 세 개 가볼까요? 세 개. 비싼 거니까. 아, 역시 비싼 거 받아서 샤비가 써봤는데 1카가 샵. 샵이 붙으면 3억 7,200. 물론 많긴 하죠. 근데 이분은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붙이시는 거예요.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뭐랄까. 아까 보니까 기분 싸더라고. 기분. 아, 기분이 아니라 기분인데. 죄송합니다. 긴장되네요. 긴장되죠? 장난 아니야. 아, 이렇게 샤비를 패치 후에 간다는 건 참. 그렇죠. 패치 전도 아니고. 아, 네네. 자, 스케일이 다르죠. 자, 좋았어. 그러니까 얘로 좀 기분을 좀 볼게요. 자, 1카가 없어서 2카로 갈게요. 자, 쫀쫀한 음악으로 바꿔서 갈게요, 기분. 지금 1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카 샀어요. 2카도 거의 터지니까 복구 1카나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매니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이게 제가 추운 건지 아니면 긴장된지 다리가 덜덜 떨리네요. 아, 왜 떨고 그래 벌써. 아, 진짜 기분 붙었어. 자, 기분 붙었어. 자, 슬픈 소식, 기분 붙었어요. 들었죠? 아, 자, 기분 붙었어. 그치만, 한 번 더 올라가면 기분이 깨지지 않을까. 한 번 생각해. 오 마이 갓! 와, 장인이시네요? 6화 붙었어, 6화. 6화 붙였어요? 아, 장인이시네. 6화, 6화. 왜 이렇게 눈을 따로. 자, 스쿼드는 1억 이상. 아, 진짜 6화 붙었어. 와, 불안한데요, 이거? 불안하죠. 이거 재물 더 사야겠어. 자, 1,000만원어치, 1,000만원어치 가게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7카 딱 한번 한 다음 붙여지면 이거. 아니, 이거는 자, 저기 뭐지, 팝시다. 무리하지 말고. 네. 알았어. 기분 말고 딴 걸로 해달래. 자, 기분 6사 갈까? 6사? 아, 이거 가지 맙시다. 지금 한 번 더 하면 손에 운이 날아갈 거예요. 그렇죠. 기분 팝시다. 아, 이 자식 다 붙고 그래. 지금 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아, 나는 가는 말 건방지는데. 그냥 터지면 될 것이지, 건방지게, 씨. 이분 왜 이렇게 길이, 전, 그, 일직선이었는데, 이분은 삐뚤빼뚤 그, 나선형으로 하시네. 아. 그렇죠. 강할 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강할 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안 좋아. 잘 하시네. 아, 그래도 이제, 다카 10번 썼었는데, 이제 멘붕이 이제 돌아오네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목소리 클랩스! 갑니다. 자, 지금 재무사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많이 터트려야 될 거다, 많이. 한 3개 정도? 내가 저, 아까. 아, 네, 말씀하세요. 4개, 비싼 거 한 4개 다 터트려야 될 것 같아. 4개. 전설 하나 붙이기가 이렇게 힘들어. 자, 리오넬 은호님. 자, 인피니티님 반갑고요. 자, 지금 전설 샵이 상카 가고 있습니다. 전설 샵이 상카 가는데, 재물이 6화까지 붙었어. 아, 짜증나. 어쩔 수 없죠. 붙은 건 붙은 놈이니까. 네. 이빨이 터뜨리고 다시 갈게요. 알겠습니다. 자, 꼼파니는 또, 따습니다. 이 아이디 주인하고 저한테는 역사 깊은 선수예요, 꼼파니는. 우리가 이거 7화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분 직접 쓰고 계시고. 네. 아, 잠시만요. 아, 나. 네. 아, 엄마 좀 힘든 것 같아. 오 마이 갓. 아, 미치겠어. 아, 큰일 났다. 콤파니 옷가 붙었어. 자. 아, 어떡하지. 아이고. 자, 이거 좀 킵했다가 이거 이따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장난 아닌데. 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걸 가야 돼. 이걸 가야 되는데. 이걸 가야 되는데, 지금. 왜 재물이 다 붙냐고. 지금 은카 3개 붙었어, 은카 3개. 5카 하나 붙고, 6카 하나 붙고, 또 5카 붙고. 지금 재물 높은 많이 벌었어요, 우리. 이게 냄새가 좀. 아, 지금 겁나는데요. 자, 이따 갑시다. 오케이, 그럽시다. 이거 인정해야 돼. 자, 여기서 일단 멈춥시다. 주인공 활짝 웃으세요. 자, 이것도 운이지 뭐,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 녹화 중이라고요. 좀 이따가 다시 도전하도록 합시다. 야, 뭐, 했다 하면 다 웃어버리네. 이놈의 손가락. 자.